진짜요? 네, 진짜요? 그쵸. 영화는 인생인 것 같아요. 그냥 삶을 담는 순간순간이지 않을까. 믿음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게 가장 멋지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인물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깊게 알고 폭넓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치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촬영을 잘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인셉션 같은 경우는 충격과 감동과 생각하게 하는 그 고뇌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. You build this world. 작품의 내용,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정서를 다룬 그 어마어마한 작품. 마리언 꽁띠아르 그 눈빛 연기는 진짜 나도 저런 역할 한번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인상 깊었던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갈 때 가지 말라고 막 했던 그 장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. 마지막에 이제 꿈처럼 이제 애기들하고 나오잖아요. 다시 관객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. 또 영화 볼 때 메시지가 뭔가 있는 작품을 보면은 오랜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.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그 개츠비의 모습, 행동들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I'm Gatsby. 개츠비 다 가지고 있지만 또 바라만 보는 한 여자가 있고 그 안에서 오는 그런 내적 표현이 화려함 속에서 있는 외로움 더 슬프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볼거리도 많지만 인물의 그런 중심을 또 같이 보시면 영화가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추천하는 영화 채널 CGV와 함께 하세요. 당신의 무비 큐레이터 영화는 채널 CGV.